이렇게 빨아가지고 발렛줄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. 여러분도 내일 쓸 때 되면 또 이렇게 바짝 마르기 때문에. 아이고야, 배추가 아주 엄청 잘 크네. 어허, 전화가 오네, 전화가 와. 갖고 가야지. 자, 별 것은 아니지만, 고구마 3개하고, 전화 안 받으면 뭐 찍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이 겉절이가 맛있더라고. 이 고구마 맛 이 잡숴봐요. 가을이 높은 산 위에서 흘금흘금 내려오구나. 아이, 아침에 등산 좀 하고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, 여러분. 이야, 들깨가요. 이 곤드레 꽃인 것 같은데. 내가 만들었지만 참 집이 참 특이하네, 특이해. 이게 우리 집 들어가는 길. 이게 옛날 집 가는 길. 옛날에 이 집수리냐고 이렇게 그 했을 때 차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자재를 날리기도 나쁘고, 이 철판 같은 거 옛날 그 집 뜯을 때 나왔던 거 이런 거 주워 모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울타리를 만든다고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, 모르겠습니다.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아주 좋아요. 그냥 비바람 막아주는 정도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노라. 뭐 이런 걸기도 있지만은. 아이고, 야생화가 아주 이쁘네.
이 원래 고구마가 형님 저 한 달쯤 묵혔다가 먹어야 제대로 단맛이 나잖아요. 그럼 이게 저, 시골에 보니까 숙성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. 이게 삭혀야지 이게 진줄이 없어서. 이 밭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됐다 그러던데. 그 뭐, 어떤 사람 사가지고 좀 보관을 하더라고. 담은 2-3주일이라도. 그 놔두면 이 결이 사가지고 힘이 없어져. 당도가 더 올라가요? 이게 힘이 있어요. 아, 그게 없어져요? 어때요? 좀 달아요? 먹을만하네. 아, 그래요? 이거는 분이 덜 차네. 돈 참 고구마가 아니거든요. 자, 오늘은 난닝구 형님 집에 저 상추 겉절이. 요건 미역국 같은데, 미역국. 자, 이 집은 직접 농사 지은 상추. 자, 요게 저 우리 태백 친구가 담아서 보내준 그 겉절입니다, 겉절이. 난닝구 형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, 저는 입에 맞는데, 모르겠어요. 자, 오늘도 형수님께서 이렇게 밥상을 차리셨는데, 또 한 그릇 얻어먹고, 또 저는 조금 이따 출근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별다른 메뉴가 있는 건 아니지만, 또, 둘이서 이렇게 아침 한 끼 나누는 것도 또 나름대로. 맛있네. 아, 맛있어요. 색깔도 예쁘더라. 자, 우리 태백 여사님 맛있답니다, 난닝구 형님이. 자주 좀 맛있는 거 해서 보내주세요. 닭가슴살 한번 싸 먹어봐. 아, 미역국이 맛있어 보이네. 고구마 싸 먹으면 맛있습니다. 미역국이 맛있네. 이게 좋은 미역이더라고. 보내온 건데. 아. 아직도 먹은 미역이 있어. 미역은 포항병이 맛있더라고. 예, 거기 맞아. 아직도 큰 걸 보내가지고 아직도 먹고. 배추 싸고 배추 좋아. 어? 아, 배추? 여기 아무 와 같이. 아, 여기 있네. 이 닭가슴살. 작은 아들. 닭가슴살.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먹는 건데. 닭가슴살. 살 빼는 애.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. 아니요. 싸먹으라고요? 응. 이거 뭐예요? 뭐 봐. 맛있으면 안 먹어. 쌈장 시즌이야. 간장은 다 딱 타고 있어. 이제 다 탔어. 아, 간장? 대박이 많이 탔지 뭐.
간자 캔 거. 얼른 먹어야지. 어, 씨알 것도 남겨놓고. 많이 안 심어도 되지 않아? 감자 캔 거. 몇 공 다 먹어. 자, 우리 구독자님들, 형수님은 왜 식사 같이 안 하시냐 이러시겠지만, 형수님은 원래 아침을 안 잤어요. 탕도 아주 아삭한 게 맛있네. 아, 시원하다. 아, 우리 상도가 더 맛있는 거네. 그래요? 그럼. 아니 아니 됐어. 잠깐만. 아, 마지막에 밥을 더 먹고 이제. 아니 뭐 올라간다고 그런 사람이 오늘 아침에 고구마를 몇 개 좀 먹었더니 어제는 운동을 오늘 운동 갔다 왔어요? 응. 안 갔어요? 응. 운동도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. 맡겨야 돼. 우리 몸에 나빠. 난 또 산에 왔는 줄 알고 저 밑에 아저씨가 같이 왔냐 그래서 같이 왔다는 거. 저 밑에 아저씨 오늘도 그 운동하고 같이 운동하네. 저 밑에 아저씨 누가요? 떠든 아줌마네. 아, 그 양반도 운동 꾸준히 하는 거야 이게?
해놓고. 아. 하루에 두 번 운동해. 아줌마하고도 운동하고. 아저씨하고도 운동하고. 하루에 두 번 쓰는 거야. 강아지라서 말도 잘 알아들. 하루에 두 대를 그렇게 걸러 쓴 그런 걸 달고 댕겨. 그, 이게 내가 꼬꾸리 하자고 키우고. 꼴때까봐. 아들이 나이 꽤 많을걸요. 언제 이쁜이야? 그 양육이 키우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양우는 그 사람 오줌 간데 따라왔던데 어디 간 데 따라왔던데 네, 근데 이런 달라 하죠. 아침 그거 먹었으니 딱 맞아. 뭐 여수 같다나? 여수요? 오징어 여섯 개 하나? 여섯 개 하나? 오징어 사러? 잡으러 낚시. 멀리 돌아. 원영이하고? 그 원영이는 오징어 다 갈치다. 아 갈치도 안 먹으니까 그냥 알아서 바깥만 갖고 따라가자. 멀리 가네. 어디 갈 때 가자. 재밌게 하면 되지 뭐. 마이가 크나라. 아, 몇 시야? 밥 먹고 뒷자리 한번 올라갔다 올까? 지금 9시일 뿐. 요새는 아침에 나가봐야 성격이 없어가지고 12시 전에만 나가면 딱 가자. 길을 나무 굴리는데 끝까지 안 따갔더라면. 에? 요 그래 우리 나무 굴리는데. 예. 끝까지도 안 따갔어. 끝까지 안 갔어요? 이제 안 갔다. 아. 우회길은 가고. 아 우회길은. 그럼 이를 실어올리려나 그래. 아 그러면 지금 이 밑에 길은 요리 이틀 내려온 거예요? 저 개정형인데 바딘도로 내려온 거. 그 저기까지 연결된 거예요? 그거는 그 끝까지 연결됐고. 어. 그 밑에 또 길이 하나 내려왔다. 그 밑에 새끼를 하나 놨겠지. 장나무. 장나무 몇 그릇 정도 양쪽이야. 그 김영철이 아버지 골밑 들어가갖고 이렇게 좀 나무 걸리던데. 나무 걸리던데. 여기 어떤 게 이제 끝까지 내려왔어요? 골짜기 왔어. 이쪽으로 온 거야? 아니면 여기 내려온 거야? 그러니까. 그래도 장나무인데 거기서 이리 하고 나와갖고 잠깐 놓고 나갔더라. 수안에 올라갔지. 아 다행하다 이제. 저 장국 형님 모친 사수 이쪽으로? 이쪽으로. 아 이쪽으로? 여기야. 장나무는 뭐. 골짜기 있잖아. 예 예. 장나무 양쪽에 이게. 응응. 여기서 이게 들어왔고 여기까지 여기 우리가 나무 있는데.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. 그래 저 위까지 연결됐어요. 저기 소풍 가던 데까지. 그거는 우회길. 우회길. 나무가 멀지. 만약에 제 허가를 받고 나무를 갖고 온다면 못 가자. 울고 굴러서. 하트 것만 하트 떠드는 아저씨가 갖다 떼라고.
일 시키니까 떠들지. 떠드나 아저씨. 고맙지만 갖다 떼가야 돼. 붉어서. 떠드는 아저씨. 일 시키려면 한 말을 해야 돼. 아침부터 일 끝나야 돼.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돼. 아, 잘 먹었다. 아유. 자, 여기서 뵙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